자, 오늘 없어요 식재료는요. 떡볶이떡. 이거 양이 1.5kg입니다. 적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조그만 가늘은 떡이 아니고 굵은 떡이에요. 양은 꽤 많아요. 지금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달랑 2,450원입니다. 오늘 만들 요리 리스트, 떡 미트볼 볶음, 떡볶이, 떡꼬치, 크림 떡볶이까지 해서 4가지 메뉴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냉장고에 들어있던 게 아니고 오늘 만들어서 그냥 지금 실온에 되게 말랑말랑 떡집 앞에서 파는 그런 떡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말랑해. 그냥 먹어도 되는 거라고 했거든. 이렇게 해서 말랑말랑해. 나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보통 우리가 떡을 사면은, 떡볶이 떡을 사면은 딱딱해서 물에 살짝 한 거 같고 요리를 해야 말랑말랑해지는데 이건 지금 요 상태가 말랑말랑한 상태. 아, 그냥 먹는 거야. 씻을 필요가 없어. 뭐 식초 처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자, 재료들. 브로콜리, 베이컨, 마늘, 양배추, 휘핑크림, 물엿, 간장, 고추장, 어묵, 떡꼬치, 꼬치, 미트볼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순서를 어떻게 해볼까? 미트볼 볶음은 요거는 뭐 간단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면 될 것 같고, 떡볶이를 끓이자. 떡볶이는 아무래도 후라이팬에 해 먹어야 제일 맛있죠. 계량컵에 물 500ml, 정수물입니다.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에다 넣고 일단 끓여주세요. 다시마도 한 장 넣어주시고요. 찬물부터. 그리고 떡볶이에 들어갈 어묵 두 장 정도. 아, 이거 어묵 너무 많겠는데? 떡볶이가 메인이니까 오늘은 좀 어묵을 자제를 합시다. 삼각형 육수 이렇게 해서 육수를 한쪽에 대고 우리는 떡꼬치 다음 요래서 떡꼬치 떡 요걸 또 요 상태에서 또 굽거나 튀기거나 해버리면 또 얼마나 겉이 바삭하게 있고 요게 속은 얼마나 쫀득하게 있어. 거의 피자치즈급으로 늘어날걸요? 자, 떡꼬치 4개 이쁘게 갠진하게 준비 완료. 자, 크림 떡볶이 할거 준비해 볼게요. 브로콜리 이 정도. 너무 조금 크다 싶은 거. 여러분, 제가 이거 어디서 샀냐면 우리 집 앞에 식자재 마트가 생겼어요. 거기서 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가본 식자재 마트 중에 진짜 제일 최고. 이게 식자재만 가지고 대형마트 크기로다가 해버리니까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자, 다시마 끓이면 빼내야죠.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죠? 이제 여기다 떡을 넣어야겠죠.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떡에서 전분이 나오면서 국물이 뽀얘지면은 거기다가 이제 양념도 풀기 시작을 할게요. 쌀떡이죠, 쌀떡. 100% 쌀떡. 보면은 함량이 어떻게 되냐면 쌀은 외국산이에요. 가격이 1.5kg에 2,500원과 감안하면 어쩔 수 없죠. 정제 소금 끝. 쌀이랑 소금 외에는 들어간 게 없어요. 대박이다 진짜. 자,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슬슬 양념을 해야겠죠? 자, 고춧가루 넣어줍니다. 하나, 두 숟가락 넣어주고 고춧가루 한 숟가락. 자, 물엿 한 숟가락 풀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설탕도 넣어줘야 됩니다. 이제 뭉근하게 끓여주면 되죠? 자, 마늘도 요거는 슬라이스. 밀떡하고 쌀떡? 쌀떡은 어느 선에서 좀 더 안 퍼지는데 밀떡은 한도 끝도 없이 퍼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녹아내릴 수준까지 떡이 가버리지. 요게 크림 떡볶이 거, 요거는 미트볼 볶음 거. 자, 제가 떡볶이를 할 때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간을 아까 한 번에 넣을 때 다 넣지 않아요. 이렇게 조금 끓이면서 농도가 날 때쯤 돼서 그때 가서 좀 맛이 나온 다음에 간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간장 한 숟갈 일단 넣어줍니다. 요게 포인트. 슥슥 갈라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넣어서 마무리. 뭉근하게 끓여서 파 맛 내면은 파에 있는 휘발성 성분이 떡볶이 안에 약간 조금 조잡했던 냄새들을 가지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조금 겉돌 수 있는 맛들을 한 번에 묶어버리죠. 이 상태로다가 계속 끓이지 않아도 돼요. 한쪽에 그냥 둘게요. 그냥 둬도 돼요. 이제 다른 요리도 많으니까 우리 좀 해야죠, 이제. 다음은 떡꼬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떡꼬치 양념을 만들어야죠. 어쩔 수 없이 고추장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케찹이 들어가죠. 한 숟가락. 그리고 간장 살짝. 간장은 반 숟가락만. 설탕도 반 숟가락만. 그리고 물엿이 한 숟가락. 이렇게 양념, 떡꼬치 양념. 이거지, 이거지! 깨를 넣는다고? 떡꼬치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요거를 떡이 가는 게 이제 다섯 개짜리 이렇게 길게 붙어요. 이렇게 딱 꽂아서. 그러면은 그 기름에 튀겨. 그러면은 겉에가 치글치글치글 바삭해지고 안에가 쫀득해져. 그럼 거기에 요거를 김발 솔로다가 쓱쓱쓱 바르면은 이게 얇게 그 겉을 코팅을 싹 하면서 이 순결한 바삭바삭바삭한 이거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난 깨를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튀기는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작은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좀 넉넉히 해서 이렇게 하면 튀기는 느낌이 나지. 요런데 약간 요렇게 해서 그럼 떡 표면이 이 떡꼬치 뜨기 이 표면이 있어. 표면 이 떡꼬치가 표면이 이렇게 약간 좀 거칠어지면서 보여? 지금 보여? 떡 이거 보여? 어? 이거 이렇게 딱 튀겨주면 돼. 색깔 좀 내도 되고 뭐 아니면 그 전에 멈춰도 되고. 자, 요렇게 튀겨서 요거는 제가 중간 점검으로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떡이 이제 위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딱 해갖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포크로다가 이거를 딱 찍어서 이게 떡인가 치즈인가. 이거 봐요. 늘어난 거 봤어요 방금? 요걸 딱 먹어보면 어머 고소. 이게 떡이 이렇게 늘어난 게 이봐. 간장 찍어도 맛있고 그냥 참기름 발라 먹어도 맛있어 이 상태에서. 자, 일단 정신 차리고 떡꼬치 일단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기름 한번 쭉 빼주고 여기다가 고추장을 발라주면은 이렇게 해서 떡꼬치 포인트는 요 테두리 부분이 조금 남는 거. 요 테두리 좀 남아서 여기는 덜 발라진 대로 나름 매력의 맛이 있고 많이 묻혀진 데는 많이 묻혀진 대로 맛이 있고. 옛날 생각난다 진짜. 쫀득쫀득한 게 진짜. 아,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떡꼬치 완성. 후후. 떡꼬치 완성 됐고요. 이제 볶음 합시다. 볶음. 요거 여러분 진짜 쉬운 거거든요. 많이들 해 드세요. 이거 아까 썰어둔 슬라이스 마늘 넉넉히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떡을 그리고 미트볼만 있으면 끝. 요거만 먹기 뭔가 아쉬울 때가 많거든. 그때 이렇게 해주면은 기가 막혀요. 요거는 사실상 안주로 먹어도 되고 간식으로 먹어도 되고. 보통 근데 보면은 아이들 영양 간식이 다 아버지 안주야. 간장 아주 살짝만. 이렇게 간장 입힌 색깔 내주고 미트볼 싹 넣어주고 떡 미트볼 굿. 이거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는 깨 굿. 자, 마지막 크림 떡볶이. 이 정도만 해서 올리브 적당량. 그리고 아까 빠지직 뽀개 놓은 마늘. 이거 그냥 크림 파스타랑 똑같아요. 파스타를 떡으로 넣는 거예요. 떡볶이 간 좀 봐야지.
조금 싱겁다. 떡볶이에 소금간만 살짝 한 꼬집 약한 불에서 끓여주고 마늘, 오열. 잠깐만, 양파. 양파 들어가줘야 돼, 양파 들어가줘야 돼. 고기, 브로콜리. 와우. 이게 크림을 붓자마자 크림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하게 됩니다. 후라이팬에 묻어있던 베이컨 육즙, 양파 육즙, 브로콜리의 영혼, 모든 것들이 다 섞여 들어가는 거죠.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맛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이제 떡을 듬뿍. 우유는 안 넣어, 우유 안 넣어. 우유 넣어도 되는데 저는 생크림만 하는 게 더 진하고 맛있죠. 이거 봐, 이거 아까 누가 적다 그랬죠? 이거 봐,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 3분의 1은 남은 것 같아. 한 500g은 남았어요. 소금 간해야겠죠? 후추도 살짝 해주고요. 소금 간 해주면 겁나 맛있지. 사라라. 마지막 퍼플리 굿.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먹지? 맛이 순한 것부터 먹어야 돼요. 제일 나중에 한 크림 떡볶이부터. 어우, 대박. 여러분, 파스타 안 하고 이제 떡으로 해 먹겠어. 요거는 미트볼 떡. 이게 아까 간장을 넣으면서 불맛 같은 게 확 있으면서 계속 먹다 보면 결국에는 미트볼이거든. 와, 떡볶이. 이거는 어묵이랑 양배추 육수 내면은 그냥 대충 해도 맛있어요. 맵다, 이거. 떡꼬치. 아, 근데 이게 진짜 옛날 생각나고 맛있다. 초등학교 앞에서 먹던 떡꼬치 그 맛이 나네요. 아까 처음 딱 튀겼을 때 그때가 맛있어.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먹었거든. 떡꼬치 하나 주문하면은 잠깐이나마 기름에 담가서 지글지글 한 다음에 꺼내서 발라주셨거든. 그때 그... 오늘 하이라이트는 떡볶이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크림 떡볶이도. 파스타에 면이 별로이신 분들은,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먹으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쫀득해, 쫀득해. 자, 베이컨, 떡, 브로콜리 하나씩 딱딱딱 집어갖고 요렇게. 아, 이거 조합 좋아. 크림 또 푹 떨어질 듯이 올려서. 근데 떡이 진짜 살 찌는 게, 떡 요거 하나면 밥 두 숟갈이에요. 진짜. 내 얘기 중에 저는 떡꼬치가 너무 맛있어. 옛날 생각, 추억, 그러니까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이 나의 그 과거의 기억, 추억 이런 것들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떡꼬치가, 아, 나이가 지금 한 25년 젊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야. 떡꼬치 접대는 100원이었어요, 100원.